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새와 TV의 물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가정집에 와 있는데요. 와 진짜 많죠. 여기 군산에 있는 한 가정집인데요. 집의 어항이 70개가 넘고요. 대박인 거는 코리도라스 종류가 200종이 넘어요. 구피도 많고. 와 이런 게 지금 집에서 물생활이 이만큼 가능하다는 게 놀라운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방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볼 건데요. 어항이 엄청 많죠. 이쪽에 봐도 구피, 뭐 코리 이렇게 어항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쪽에도 있거든요. 요 종이 200종이 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종을 다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앞부터 보면서 제가 주요 어종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되게 백스크린도 특이하게 있는 어항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코리는 에브리나의 원이라는 종이래요. 근데 여기 항상 실지를 이렇게 공급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애들도 움직임이 좋고 건강해요. 이렇게 일단 코리와 구피가 함께 있는 어항도 있고요. 옆에 어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어항은 브레비오 스트리트라는 어종인데요. 애들 크기 한번 보세요. 엄청 통통해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 크기를 잘 표현해낼 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커요. 애들 통통하고 튼튼해 보이죠. 역시나 이제 또 번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알 붙이도록 이렇게 설뭉치도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어항에는 오이아 포켄시스라는 이런 코리가 있어요. 얼굴이 좀 검은색?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얌전하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알비노스터바이는 다 뭐랄까 지느러미가 엄청 굵네요. 튼튼하게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유노석은 브로드밴드 상대시에요. 되게 특이하죠. 약간 코리가 다 비슷한 종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다 종류가 달라요. 와 애들도 많고 신기하다. 여기 옆에도 코리, 옆에도 코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목들이 가득가득하죠. 이 여기 유목들 틈 사이에도 이렇게 코리들이 많아요. 가구가 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이제 20종 있는 이 유목이 있는 이 어항은 사장님께서 직접 버려진 포도나무, 버려진 포도나무는 좀 처치 곤란이라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유목으로 만드신 거라고 해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코리들 보세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있죠. 정말 자연을 가지고 자연을 갖다가 잘 연출해내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가까이 어항 하나하나 보는 것도 이쁜데 이렇게 가정집 방 안에 이렇게 어항 가득 찬 거 보는 약간 그런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부엌 쪽에도 이렇게 숙양장이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천장과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높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여기는 구피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비노 플레드 그냥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리본, 이렇게 리본 개체들 있고 옆에도 애들 되게 튼튼해 보이네요. 빵빵하네요. 얘도 리본 개체. 알플 리본 개체도 있고 역시나 밑에는 코리. 이게 보니까 밑에 이게 코리들만 있으면 심심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구피들을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키우시진 않는다고 하는데 나름 되게 이쁜 애들 잘 넣어놓으신 것 같고요. 지금 어항이 엄청 많은데 저쪽 방에도 또 있거든요. 다른 방에도. 여기 제가 여쭤보니까 마리수로 치면은 뭐 1000마리 이상 치어를 이어줬다고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아 이거 모습 너무 이쁘다. 이 거실부터 부엌까지 이렇게 저쪽 보이세요? 저기 끝에도 어항이에요. 여러분 실지렁이인데요 이게 다 코리들 먹이라고 해요. 이게 일주일에 이만큼씩 주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진짜. 이거 진짜 품절 나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사장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와 이게 지금 3kg래요. 3kg씩 매주. 이거 외에 이제 먹이까지 하면은 뭐 거의 60만원 이상이 이제 애들 먹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실지렁이 먹이시는 분도 있고 안 먹이시는 분도 있지만 먹이시는 분은 이것만 봐도 뿌듯할 겁니다. 엄청나죠 지렁이들. 이것도 이제 세척해가지고 먹이실 텐데 대단하시죠. 먹이 클라스입니다. 이게 요 정도 해야 이런 어항들이랑
저 코리 크기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옆 어항에는 알비노 풀 플래티넘 리본 개체 역시나 완전 리본 매니아시네요. 리본 개체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코리들이 얌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역시 200종 이상 코리가 있다 보니까 어딜 가나 이렇게 코리가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도 역시 코리들 먹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를 어디다 돌려도 다 코리들로 가득해요. 진짜 많다. 한 어항에 10마리 이상씩 이렇게. 하, 이거는 진짜 엄청 크다. 제 엄지보다 커요. 제 엄지보다 크고 얼마나 잘 먹길래 이렇게 애들이 튼튼한지 이렇게 계속 실지의 흔적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길을 돌아봐도 큰 어항이 있거든요. 위아래 넉자 이제 2단인데요. 두 개를 합치면 뭐 거의 한 50종 가까이 되는 코리들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애들이 다 유목사를 숨어서 잘 안 보이지만 안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다른 종류의 코리들이 숨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엄청 많죠, 안에. 이렇게 피나 놓은 것처럼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보면 알지털도 부딪기 때문에 부딪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쳤다고 합니다. 유목도 엄청 크고 밑에 왕도 한번 볼게요. 밑에도 역시나 이렇게 유목들 사이로 코리들이 또 주차를 해놨네요. 다 도망친다. 진짜 많다. 여기 200종이라는 말 듣고 저는 처음에 설마 진짜겠어 했는데 이 정도면은 200종 더 되겠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놀라기가 이런 게 저쪽 보세요. 이쪽 안쪽 안방이라고 하나요? 이 방에도 어항들이 가득해요. 보실래요? 와, 이거 보세요. 와, 넉자짜리 있고 3단이에요. 이번에 또 3단 있고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또 있어요. 와,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일반 가정집 아파트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만 따로 이렇게 또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조금 희귀한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어항이라고 해요. 물론 아까 봤던 코리들도 다 귀하고 이쁜 개체들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개체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두 마리 지금 마주 보고 있죠. 아주 사이좋게. 제가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녀석 이름은 슈퍼 엔시스터라고 합니다. 이 녀석도 아마 많이들 보시지는 못했을 만한 그런 개체라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켰거든요. 안녕. 얘네들은 이제 좀 큰 애들이라서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이제 최근에 수입이 시작돼가지고 뭐 판매하는 곳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국에서 개체수가 많지 않은 종이라고 합니다. 옆에 어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겁이 좀 많대요. 얘네들 이름은 롱노즈 에브리나인데 오 벌써부터 지금 난리 났죠. 카메라 가니까 이 녀석도 역시나 한 4-5년 전쯤에는 수입이 좀 됐다가 이제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얘네가 왜 귀하냐면 번식 사례가 없대요. 한국에서 번식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귀한 개체고 과감하게 또 온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라도 옆에서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인데 아 롱노즈 에브리나 아래쪽 어항인데요. 구석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필라멘토서스라는 개체예요. 이렇게 벽만 보고 있죠. 저 녀석들도 아주 귀한 개체인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제 몇백만 원씩 했던 개체라고 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귀한 이유가 이게 수리남 지역, 브라질에 있는 수리남 지역에 있는 개체인데 예전에는 이제 수리남 지역까지도 어부들이 많이 들어가서 채집을 해왔는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도 안 되고 보기가 아주 힘든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아마 여기서 제일 비싼 개체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합니다. 꽁지만 이렇게 겨우 정말 귀한 몸이다 보니까 이렇게 꽁지만 또 겨우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클리어바드 엔시스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코리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아주 좀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녀석들도 수입이 거의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이 녀석도 아주 귀한 개체고요. 얼마 전에 아주 소량 조금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주 귀한 녀석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다행히 아주 촬영에 협조적이에요. 얘네들은 정말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쁘게 이쁘죠. 귀한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주니까 너무나 땡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실이에요. 역시나 거실도 좀 큼지막한 어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상 어항이 없는 공간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유목도
굉장히 크고 이뻐요. 여기는 지금 팬더코리들 보이는데요. 지금 산란 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약간 좀 흩어져 있는데 결국은 다 또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란 중인 팬더코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닥지에 얇게 깔린 거 이런 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 엽조 어항에 조금 귀한 개체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조금 크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코리 크기가 무슨 붕어 새끼처럼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요거 지금 보이는 애들 엄청 크죠? 얘네들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게리래요, 게리. 다른 종 같지만 두 개가 지금 같은 종이거든요. 지금 앞쪽에 이렇게 무늬 없는 거 걔는 암컷. 저기 뒤쪽에 이제 무늬 스팟으로 있는 거는 수컷. 이렇게 게리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번식 사례가 없는 아주 귀한 개체라고 합니다. 지금 다 숨었는데 이 녀석은 안 숨었습니다. 요게 수컷이에요. 게리. 오늘의 마지막 어항이에요. 에어컨 옆에 있는 어항인데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20종 이상의 코리들이 다 숨어있어요. 근데 진짜 아마존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목이랑 이런 식물들로 해서 애들을 잘 숨게끔 촬영하기는 좀 힘들지만 애들한테는 아주 좋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런 이유가 애들 자가독수를 애들이 좀 안정을 느끼지 않으면 자가독수를 뽑다 보니까 안정을 좀 스스로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과 가깝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대요. 와 멋있다. 아쿠아리움 보는 것처럼 애들 보세요. 수십 마리 코리들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20종 이상의 코리가 이렇게 다양한 마리수 그리고 다양한 모양과 형체 그리고 이런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구피들이 있고요. 코리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안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와 이런 또 코리의 매력에 한번 빠지신 분들은 또 그런 매력에서 벗어나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집이 습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그냥 깔끔하고 프레쉬한 느낌 들고요. 전체적으로 물관리랑 집 습도관리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꿀뽀.